다음은 J&K 히터 수소를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주셔서 기대를 했었는데 J&K 히터 관련주 가져오셨어요. 이 종목 접근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소에 대한 정책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JNK 히터를 이제 오늘의 공략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JNK 히터는 수소뿐만 아닙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에도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해서 이제 신성장 능력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반도체형 특수가스 제조했으니는 이제 수소를 조달할 목적으로 이제 SK 버터리 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은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과 마찬가지로 이제 쇼티 현상에 이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JNK터는 국내 최초로 이제 온사이트형 수소 추출기를 개발을 하면서 인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사우디 등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해외향 이 수소 추출기 그다음에 이제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이제 수주권을 계속해서 따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뭐 정책 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 신성장 능률을 계속해서 이제 잘 이렇게 유지해내고 있는 JNK히터로 오늘의 공략주로 이제 선정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부터 이제 매집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650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